표지는 이렇게 그렸고, 보시면 견장이 네 줄이에요, 견장에. 그래서 학교, 회사대야 학교 4학년 학생들이고, 제가 이런 제복이나 뭐 모자 같은 거는 다 목포해양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진 참고해서 그렸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학교 실습선 그려놓고, 배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릭터, 남녀 캐릭터랑 실습선, 그리고 개교 70주년 이 로고랑, 그 다음 아래 이제 바다로 70년, 세계로 100년, 미래로 1000년,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표지는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이 달력 표지 바탕도 그냥 흰색 바탕이 아니고 약간 캔버스 느낌의 바탕이거든요. 1월 달은 학교 전경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사실 이 사진 보고 하는 작업을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그 인스타툰을 주제로 달력을 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풍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해서 이제 추가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제가 아이패드로 그린 거고, 다른 게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거잖아요. 이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아쉬워서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어요. 이렇게 끝에까지 다 확대해보면 다한땀한땀다 그린 거거든요. 제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렸던 게, 참, 사진 그림 풍경을 그린다기보다 제가 진짜 학교 다녔을 때의 그 추억을 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4학년 때는 여기 운동장에서 졸업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2월달은 설날을 주제로 그렸는데, 사실 이거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진이에요. 달을 복주머니로 대체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광을 그려놓고, 남자, 여자 캐릭터가 입은 그 옷들 있죠. 한복은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액세서리나 소품들이나 옷 컬러들이나 옷 같은 거 참고를 해가지고 다 그린 거거든요. 그리고 뒤편에는 은하수 같은 느낌인데, 이 한복 패턴의 느낌 나게 그런 복주머니 같은 거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살려서 컬러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3월 달은 회사 대학 을 주제로 한 그림이에요. 기관학 전공, 그리고 항해학 전공, 그리고 해군 사관학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한장한 장씩 제가 따로 그린 그림인데, 이한 페이지에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크게 원래 작업을 했던 작품이고, 이것도 다 하나하나 부품들 다 그렸거든요. 이렇게 4월달은 해양공과대학이 메인 주제고요. 조선해양공학과, 해양건설공학과, 해양컴퓨터공학과, 환경생명공학과인데, 보내주신 각 학과의 사진을 참고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5월달 보시면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거든요.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그 인스타툰인데, 사실 제 인스타툰이 딱네 컷이 아니고 되게 여러 컷이에요. 컷 편집이 되고 이제 네 장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읽으시다 보면 약간 이야기 흐름이 맞지 않는 것들이 조금 대부분일 텐데, 만약 원본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면 돼요. 선장님께 들은 이야기를 좀 만화로 그려서 좀 많은 분들이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그런 만화거든요. 이런 바다 저런 바다에서 많은 분들이 물자 수송, 원자재 수송이나 아니면 필요한 물품 수송 같은 것에 일조를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게 표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바다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는 생활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도 있습니다. 하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그린 만화예요. 6월달 달력도 만화 중에 한 컷인데, 제일 첫 번째 컷이죠? 항해사들 당직 시간에 대해서 조금 그려놨어요. 밤낮으로 하루 8시간 항해 당직을 서게 되고요. 항해사들 같은 경우에는 승선을 하고 나서 하선을 할 때까지 보통 이제 평균 6개월 정도 동안은 계속 항해 당직을 매일매일 서는 거죠. 기관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평일하고 주말이 좀 구분돼 있잖아요.
평일에는 데이워크식으로 일을 하지만 주말에는 오후에 또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물론 일을 또 하긴 하지만 승선할 때부터 하선할 때까지 이 알람 때문에 잠을 아마 푹 자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새벽에 이제 기관실에서 만약에 어떤 기계 장치에 알람이 울리면 이제 새벽이든 뭐 언제든 자고 있다가도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해하면서 잠든다거나 아니면 자면서 이제 편하게 푹 자지는 못하는 그런 또 네, 단점이 있죠. 제가 해외에 배를 타고 나가면 이제 외국 항 포트에서 에이전트도 만나고 뭐 포맨도 만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 한국의 음료 뭐 이런 걸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을 되살려서 그린 거거든요. 이 매실 음료 있잖아요. 이것도 드리면 맛있다고 이거 무슨 과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맥심 커피, 노란 맥심 커피 있죠. 이것도 좋아하셔가지고 한 번은 제가 삼행사 때 이제 호주에 갔는데 그 파일럿분이 승선하시고 이제 보통 뭐 물을 드실 건지 커피 드실 건지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냥 바로 옐로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란 거 주세요 했는데 이게 바로 그 맥심 노란 커피 믹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유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국에서 우유를 실었는데 그 우유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우유를 실었는데 되게 맛이 밍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만 맨날 먹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실은 우유를 마셨는데 너무 고소하고 서울 우유였던 것 같은데 너무 고소하고 막 맛이 너무 맛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우유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하고 그때 알았거든요. 항상 마실 때는 몰랐다가 8월은 제가 인스타툰 시작하고 거의 초반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제가 2016년 때 대학교 3학년 때죠. 외부 실습 나갔을 때 그때 제가 했던 생각들을 한번 그려봤어요. 승선하러 갔는데 진짜 카케리를 탔었거든요. 근데 배 크기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육지에서 살아온 것과는 무관하게 진짜 다른 세계가 이 바다 위에 있더라고요. 그 배 안에. 한국에서 이제 유럽, 스웨즈 지나서 유럽 가는 항차였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은 추석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10월 달에는 승선할 때 필요한 준비물 챙기는 것. 실황사 때는 진짜 사소한 것 하나까지 내가 어떻게 들고 가야 되지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점차 한 번, 두 번 승선하면서 아 이제는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짐을 꾸려가야 정리할 때도 혹은 방에 내 짐을 풀 때도 편한지 이제는 조금씩 이제 더 예전보다는 알아가고 있거든요. 11월 달은 승선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대한 그림인데요. 가끔 이제 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것도 달려요. 어떻게 영상을 업로드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에 도착했을 때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외국항에 도착했을 때는 제 핸드폰으로 로밍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 배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스피드는 그냥 카카오톡 정도 그냥 감지덕지 하면서 쓰는 정도? 그 정도 스피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와이파이라는 게 유일하게 배에서 세상과의 그런 연결고리잖아요. 그게 끊기면 정말 외부랑 단절된 느낌이죠. 책이라도 읽자, 뭐 아니면 그림이라도 그리자 이렇게 자기 시간을 또 핸드폰 볼 시간에 자기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굳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LTE의 스피드 어디서나 되는 와이파이에 젖어 있다가 배에 승선했는데 이제 출항하고 나서 이 핸드폰 와이파이 스피드를 보면 아 내가 진짜 배 지금 타고 있구나 실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인내심 있게 그 핸드폰에서 뭐 찾고 싶거나 뭐 보고 싶은데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편은 아니라서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느리면 그냥 핸드폰 던져놓고 딴 거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배 너무 막 스피드, 와이파이 스피드 누르고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본인만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달도 이건 사실 다섯 컷이에요. 그런데 이제 네 컷만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승선하면서 느꼈던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있죠. 그런 게 그 다섯 컷에 다 축약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눈을 뜨면 아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에서 지금 눈을 떴구나 하는 그런 감정을 겪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바다 생활이나 육상 생활을 구분하고 싶은 건 아니고 사람이라면 몇 번쯤은 그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천국과 지옥이 보통은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구나, 서로 완전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사람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도 누군가에겐 천국이 되고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 보면 승선하고 계시니까 배에 있으니까 뭐 답답하지 않나요? 아니면 뭐 괴롭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배에 있다고 무조건 외롭고 슬프고 뭐 육상에 있다고 무조건 행복하고 기쁘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이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딘가의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나는 편안하고 내 마음은 편안하고 안온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들을 겪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만약에 손가락 하나가 베어서 여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이 아픈 베인 상처를 공감해 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물이 닿거나 아니면 뭐 모래가 닿거나 하면 쓰럽고 아픈 사람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냥 제 3자일 뿐이지 나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좀 힘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림의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제 마음속 혹은 지금보다 어린 저의 모습이에요. 쓰러져 있지만 뭔가 시도해 보려고 애를 쓰죠. 이 심연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돕고 있어요. 지금의 제가 당시의 나를 되돌아볼 때 당시 제 자신이 좀 잘 버텨주어서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상황에 있었던 제 자신에게 미안하기도 한 마음이 있어요. 학교 기획처에서 연락을 받아서 또 감사하게 제 인스타 툰 보시고 또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달력 제작 그 홍보, 학교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싶으시다고 감사하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또 좀 풍부한 내용을 위해서 달력에 그런 풍부한 내용을 위해서 그린 그림들까지 모두 이제 12달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거라서 따로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고요. 이제 학교에서 신입생 분들이 달력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받았다고 DM도 막 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도 참 즐겁고 행복했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일에 뭔가 조그만 일조를 했다는 게 그것도 참 기분이 좋고 그냥 여담인데 달력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이 그런 그립톡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붙이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류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면 조금 특색 있고 귀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